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사단의 첫 번째는 동정작용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원래 화투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원래 화투에 있던 내용이라서 내신 선생님이 화투를 가르치신다면 아 이왕 배우는 거 화투까지 알려주면 더 좋겠군 그래서 어렵게 조금 이제 화투까지 내용까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저는 화투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저는 그냥 화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선에서의 동정사용만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한번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화투 내용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주의하실 거는 개념 자체가 약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우리가 원래 이렇게 정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동적인 세계다 그런 걸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의 전환을 요하니까 약간 우리가 개념적인 혼동을 올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실수할 확률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개념 공부를 잘하자가 저희 주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동적 표현을 아예 앞서서 가역 반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 가역 반응이 뭔가요? 자 뜻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가능이에요. 가능할까요? 가능 뭐가 가능해요? 역이 가능하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반응물이 생성물이 돼요. 우리가 이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가 반응했다라고 했는데 반응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우리가 생각하던 말이 있었어. 뭐냐면 우리가 정반응. 반응물이 생성물이잖아. 어찌 보면 이런 게 뭔가 정상적이잖아. 그렇게 배웠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 거꾸로는 못 가나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 우리가 이 거꾸로 가는 이 과정을 역, 반응이라고 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역 반응이랑 역 반응이 가능한 반응해서 가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이제 왜 생각을 못 했을까? 아쉽다.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아, 이런 생각이 되겠구나. 한번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죠. 화학 반응 말고 그냥 물리변화 보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자. 물이 수증기로 그러면은 당연히 물이 수증기로 물을 발하면 수증기가 되죠. 그럼 반대로 수증기를 냉각시키면 뭐가 돼요? 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 그러면은 염화 코발트는요 코발트 염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물이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발트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에 젖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말하고 네, 여기 염화 코발트 종이는 푸른색이에요.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 근데 여기서 물을 만나게 되면은 얘가 물을 만나면 부끄부끄 해가지고 붉은색이 되십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붉어진 이유는 뭐다? 물을 만났기 때문이야. 물을 만났기 때문에 물과 만나서 부끄부끄 해가지고 붉은색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물과 헤어지게 하면 다시 푸른색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푸른색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해요. 반대로 보시면 되죠. 물을 한참 말려버리면은 푸른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역반응이 가능하다. 무슨 반응? 가역적이다. 가역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슈로는 우리가 잠시 세계적인 시간으로 떠나볼게요.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걸 배워요. 뭐냐면은 석회암 지대를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석회암의 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석회암 동굴, 그런 석회 동굴 같은 게 생성되나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데 석회암 지대의 땅 성분은 뭐가 되겠느냐? 탄산칼슘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지하수를 만나고 공기 중에 있는 상태까지 제대로 써줄게요. 자, 얘가 석회암 지대가 지하수를 만나요. 지하수를 만나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만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다시 석회암 지대가
네, 단어식을 그냥 최대한 이해해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 내가 지하수를 만나서 석회 동굴이 형성이 되는 이 과정이 정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칼슘이온이 이렇게 있으세요. 여기 지하수가 뭐 비도 내리고 하니까 지하수가 이렇게 해요. 그럼 밑에가 이렇게 녹아내려서 용식이 돼서 구멍이 뻥 하고 동굴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비는 계속 내릴 거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점점 녹아서 빗물이 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밑에도 생기고 기둥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거 종류성 얘는 석순.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립니다. 석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면 다시 얘네가 똑똑똑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역시 가역적이다. 석회동굴이 석회동굴에서 가역이 되면서 종류석, 석순과 같은 여러 동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시 카르스트 지형에서 만들어지는 석회동굴의 형성 역시 가역적인 반응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역 반응은 이렇게 예시가 많은데, 그럼 가역 반응이 예시를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중 가역 반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 그래서 가역 반응이 아닌 비가역 반응을 잡아내는 걸 하기 위해서 비가역 반응 예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비가역 반응이란 소리야. 그래서 비가역 반응은 뭐가 있나? 자, 먼저, 연소. 연소 반응은 내가 나무가 불에 타서 숯이 됐어. 걔네 다시 산소하고 물을 집어넣어서 나무로 만들 수는 없죠. 자연 법칙이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가역적이에요. 모든 게 거꾸로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차 발생. 뭐가 있을까? 달걀 껍데기에 식초를 떨어뜨려서 막 수소기체가 발생했어. 그럼 그걸 다시 이렇게 수소기체 발생 안 되는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어. 그럼 걔를 다시 슈슈슈슈슈 넣으면 달걀 껍데기로 돌아가. 누누누. 이미 기체를 방출해버린 달걀 껍데기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이미 더럽혀져 버린 거지. 그래서 기체 발생도 안 되고요. 그리고 화반 또 안 돼. 산과 연기가 만나 물과 연기 생성되는 거. 물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그 물이 탁 쪼개서 산과 연기를 변된다. 어려운 일이죠. 산. 그 다음에 하나 뭐였지? 자, 컨닝. 오케이. 암금 생성 반응. 암금이 만들어졌어요. 암금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암금이 쪼개져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화학 반응식 가스켓 따닥따닥 써가지고 다음 중 가역 반응이 아닌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소 반응이라고 치면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을 생성이 되는 게 키 포인트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의 연소에서는 이산화탄소 물이 생긴다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체 발생은 어떤 물질이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했다 혹은 이렇게 상태로 혼전을 해줄 수 있겠죠. 중화 반응에서는요 알자이온 반응, 수소이온과 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된 걸 확인하셨다. 앞에가 산과 연기가 만나서 물이 생성된 걸 확인하셨다. 중화 반응. 암금 생성 반응은 생성물에서 암금 확인하시면 되죠. 이 암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암금은 화학의 원원이. 네. 화학의 원원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가역 반응까지 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별거 없죠.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의 내신에서 주로 다른 내용이고요. 그럼 가역 반응은 그냥 간단하게 어떤 반응이다?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가역적인 반응이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어서 동적평. 대체, 동적평이 뭐길래 이런 가역 반응을 배우는 것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적평형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뭔가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예요. 평온함, 뭔가 평형,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 네. 동적, 우리 다이내믹 들어보셨나요? 역동적인, 동적이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움직이는 가만히 있어. 이거 무슨 소리야? 선생님, 이게 그 말로만 그 5시간 역설인가요? 아,
아이러니인가요? 패러독스인가요? 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자, 비커가 이렇게 있으죠. 자,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 처음에는 조금 줄다가 나중에는 줄이 않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봐요. 어? 물이 증발이 안 되고 있네? 응축도 안 되고 있네? 그냥 가만히 있으시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난리가 나고 있어. 미시 세계에서는 움직이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물의 눈에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시다. 가 바로 동적 평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동적 평형은 우리가 자, 지고 갈게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멈춰있는 상태.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자, 먼저 상태 변화에서 일평형, 그래서 상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상평형 한번 배워볼게요. 다시. 자, 갇힌 개가 몇 번이에요? 선생님, 개가 뭔가요? 주의가 뭔가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외부 물질의 출입이 없다는 거예요. 딱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수증기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물이 담긴 이렇게 비커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어. 자, 우리가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거를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표면에도 역시 증발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반응식으로 쓰신다면 H2O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처음에는 자, 근데 봐봐. 이건 무슨 반응? 과열 반응. 거꾸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증발이라 하시고 이 부분을 응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응축은 왜 생기는 것이냐? 물이 증발이 되다 보면 수증기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증기들끼리 부딪혀 막 기체 상태에서는 난리를 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딪혀서 운동할 힘이 떨어지죠. 달리다가도 탁 가로막아. 그럼 탁 막히면 어때? 아, 달리기 힘들잖아요. 지쳐. 지치니까 하고 떨어져서 다시 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응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증발이 일어나는 속도가 응축이 일어나는 속도보다 빠르죠. 세 개 될 때 한 개 되고 있잖아. 그래서 안 돼. 이 증발, 이 응축 속도는 뭐와 관계가 있겠어요? 수증기의 몰수와 관련이 있겠죠. 왜?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부딪힐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수증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수증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 있으니까 수면 높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많아지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오게 돼버렸죠. 그러면은 이때 같아져 버렸는데 그러면은 세 개가 나가는 동시에 세 개가 들어와. 그러니까 봐봐. 플러스 3은 얼마죠? 0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상태야. 근데 이건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0이야. 근데 그 가만히 있다. 정지 상태에서는 과정도 0이고 결과도 0인데 우리는 실제로 과정 자체는 난리를 치고 있었어.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그냥 수명이 더 이상 내려가다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 근데 그 속도가 같아서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야. 그래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공적평형의 개념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래프를 그려주신다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시간, 여기는 몰수로 갈게요. 그럼 우리가 몰수를 하지 말고 일단 그냥 대기요. 여기 말충 잠깐 비워. 그러면은 물은요 여기 농도 알려주자. 일단 그냥 농도라고 할게요. 농도. 자, 농도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물은 내가 여러분 물을 한 컵에서 내가 반을 적었어. 그럼 물의 농도는 수수 100% 물이죠. 물을 반 나눴다고 50% 물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잖아. 막 예를 들어서 소주가 20%의 알코올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5병을 마시면은 100% 5병을 먹으면 100% 알코올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물의 농도는 항상 일정하세요. 근데 수증기는 어때요? 점점 공간은 똑같은데 점점 양이 많아지니까 점점 부딪힌 양이 많아져. 밀도가 늘었어. 농도가 늘었어. 그래서 점점 빨라져. 점점 빨라지는데 이 이상은 갈 수 없죠. 같아지기 이 순간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왜? 나가는 속도와 들어오는 속도가 같으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T시점 이후 우리는 이거를 동적 평형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농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부딪혀야 돼. 화학 반응은 분자들끼리 충돌로 인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도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속도는 반응 속도. 다음 속도는 농도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이어서 우리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용해평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평형은요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설탕이 이렇게 있어. 내가 이 설탕을 물을 부어서 되려면은 우리가 설탕이 어떻게 되죠? 점점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나 들으면 안 되네. 용해 속도라고 하죠. 용해.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똑같아요. 설탕 알갱이가 이렇게 생겨나죠. 그럼 설탕 알갱이들끼리 부딪혀서 다시 뭐가 돼요? 물에 있는 설탕들이 다시 이렇게 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속도가 되겠고,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이 순간이 바로 뭐다? 용의 평형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화학평형인데요. 화학평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냐면은 반응식 하나만 가져올게요. N2 없고 G가 이렇게 되냐면은 2N2 이런 식으로 되는 화학 반응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눈으로 인지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내가 무색의 기체를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팅팅팅팅팅 부딪히면서 얘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젓갈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색깔이 점점 변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얘네끼리 다시 부딪혀서 얘로 가는 가역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질 때 우리는 이때 비로소 뭘 했다? 화학평형을 낼 수 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위에들은 그냥 뭐 물리적 변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학 변화죠. 그래서 화학적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화학평형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평형 같은 경우에는 화학에서 계산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는 화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다룰 확률이 높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시 정도는 알아주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실제로 문제를 막 그렇게 나올 확률은 적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신 선생님이 알려주는 만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막 그래프로 해가지고 막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럼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설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핵심보다 복잡형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눈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 정반속도와 역반속도가 같아서 우리 눈에는 결과가 역으로 보이지만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결과만 보고 판단하라고 묻는 거죠. 네. 사실 동적이라는 게 과학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 뻘소리 좀 할게요. 우리가 뉴턴이 왜 위대하냐면 뉴턴은 미분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걸 발명하게 된 게 의의가 뭐냐면 우리는 이 모든 걸 세상을 전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미분이란 건 변화율이거든요. 우리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세상은 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학문은 정적인 거, 멈춰있는 것만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움직이는 걸로 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물리학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깊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평형 다이어리스트 봐봤고요. 사바나 처음 배워보니까 쉽죠. 앞면 높은 거에 비해서 앞부분은 쉬워요. 이거 평형 자체는 결국 약간 사바나 자체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또 개념을 우리가 상당히 이해할 때 이 동적 평형 개념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과역적인 그리고 동적 평형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내신 때 실수 없이 이런 쉬운 문제들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